안녕하십니까, 드렁큐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가성비 안주를 찾아서 노브랜드에 갔다 왔습니다. 오늘은 제가 약간 사심이 들어갔어요. 배가 좀 고픈 관계로 야 요거 밥안주 하면 어떨까. 저 밥안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밥이랑 같이 먹는 안주 요런 거 한번 찾다 보니까 콩나물 돼지 불고기, 가격은 3,980원이고요 조리방법도 간단해요. 냉동으로 나와서 비닐 그대로 8분. 건강에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돼지고기가 어딜 걸까요? 원산지를 보면 앞다리 전지네요. 전지, 스페인산 전지입니다. 그리고 용량은 300g. 300g이면 혼자 딱 1인분이네요 돼지불고기 보통 기사식당 가서 먹어도 한 8,000원 받을 거예요. 혼자 3,980원이면 밥 안주 하기에 밥 한 공기 떠서 먹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. 야, 이거 콩나물이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. 참 요즘 포장이 너무 기술이 좋아요. 우리 김프로님이 또 봐야죠. 김프로님 이거 보시죠. 어마어마하죠. 포장 기술이 남달라요. 8분만 데우면 된대요. 뭐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. 네, 간편조리. 간편조리니까 뭐 껍데기는 버리겠습니다. 껍데기 안 뜯은 상태로 8분 조리하겠습니다. 자, 이제 8분간 뭘 할까요? 아, 술 먹으라고요? 제가 8분간 술을 먹으면 거의 소주를 반병 이상 먹을 것 같아서 일단 술을 따라 넣고. 참이슬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? 아이린. 네, 아이린. 요즘 세대라 다 알아요. 그래서 어쨌든 소주 한 잔만 딱 일단 소독은 해야 되니까 소독을 먼저 하고 명상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. 8분 동안 별로 할 얘기도 없고 8분간 뭐 할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. 근데 8분간 술을 먹으면 제가 오늘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소독만 하고. 자, 명상의 시간. 똑바로 해야 되죠, 여기 명상의 시간은. 아, 근데 전자레인지 소리가 엄청 거슬리네요. 내가 말을 진짜 많이 안 하려고. 16초 지나갔어요? 네, 잠깐만요. 명상의 시간. 아, 근데 되게 거슬리네, 전자레인지 소리. 일단 잠깐만요, 좀 따라 놓을게요. 아, 답답하네, 사람이. 1분을 넘기실 수는 없으신데요? 아, 네, 제가 1분, 잠깐 보세요, 이제. 명상의 시간. 너는 잘 될 거다. 너는 행복하다. 명상하는 중이다. 행복할 거다. 난 잘 살고 있다. 8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. 제가 눈 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뭔 얘기를 하는 거야? 아, 기다리기 지루하다. 1분 됐어요? 아, 30초? 아, 답답해. 이제 한 잔 먹고 명상을 다시 가질게요.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입이 왜 쉬질 않지? 하늘 위를 지금 날고 계시는데요? 그죠? 에, 내가 지금 하늘 위를 날고 있어요. 뒤에 소가 풀을 뜨고 있는데. 아, 나 말 시키면 안 된다니까. 말을 자꾸 시키면 내가 1분을 못 넘겨요. 술을 딱 따라놓고 일단 이게 소독을 해야 돼. 이 정신 수양을 위해서 항상 소주가 필요하거든요. 알코올은 되게 인간의 정신을 맑게 한답니다. 그런 얘기는 없어요. 제 생각이에요. 되게 사견입니다. 토달지 마세요. 자, 드렁큰. 진짜 명상 한번 해볼게요. 잔잔한 호수가 보입니다. 아, 그 전에 그 명상 무슨 CD를 들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. 너는 잘 될 거다. 너는 똑똑하다. 뭐 한다. 뭐 이러면서 되게 그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. 어, 냄새가 나는데? 뽕뽕에 붙으러 올랐어요. 아, 명상한다 그랬지? 냄새가 나가지고. 냄새는 약간 그 닭볶음탕 냄새 같은 게 좀 나네요. 돼지불고기 냄새보다는 아까 처음에는 콩나물 익는 냄새 같은 게 났는데 지금은 되게 닭볶음탕 냄새 같은 게 나요. 오늘 컨셉은 밥 안주니까 우리 밥 좀 하나 준비해 주세요. 명상할까요? 밥 올 동안? 명상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. 저는 뭐 성격상 명상은 안 되고요. 명상은 나중에 하시죠. 뭐 우리 저 피디님이 알아서 명상의 시간을 줄 거예요. 뭐 명상 같은 건 뭐 나중에 하고요. 먹을 걸 앞에 두고 명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먹는 걸 먼저 택하겠습니다. 먹고 마시고 행복한 후에 그 다음에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밥 준비됐습니다. 밥 안 주니까 밥 안 주. 밥 안 좋네요. 달아요. 거의 끝나가요. 8분 동안 내가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. 땡 했네요. 오우. 와, 뜨거우니까요. 와, 쫙. 아이, 뜨거워. 깨끗하게 버리고요. 어우, 좋네요. 자, 우리 김프로님. 전자레인지에 8분을 돌리니까 이런 모습이에요. 물기도 좀 있고요. 콩나물님은 잘 익으셨고요. 기름기가 옆에 좀 이렇게 쫙 보입니다. 요거가 일단 비주얼만큼 맛이 있을지. 콩나물은 완전히 익었어요. 이렇게 거의 문드러들 정도로. 아우, 침 넘어가네.
아, 제가 잊어먹은 게 있네요. 정말 죄송하게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, 이거 이렇게 섞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술을 따라놨어야 되는데. 꼴꼴꼴꼴꼴꼴꼴꼴. 소독을 하고 제가 리뷰를 해야 되는 게 저의 소임인데도 제가 잠깐 제 소임을 잊었습니다. 일단 사과드리고요. 소독을 한번 하고. 이미 반 병을 먹었어요. 8분 동안 명상을 하니까 술이 막 줄어요. 명상하는데 술이 왜 줄까요? 이해를 못하겠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콩나물 돼지불고기니까 콩나물을 껴서 먹을게요. 말도 안 돼. 잠깐만요. 잘못 느꼈나? 먹었는데 불맛이 났어요. 불맛이 왜 나죠? 이거 말도 안 되는데. 잠깐만, 먹을 다시 한번 소독을 할게요. 이제 먹었습니다. 불맛이 난다는 게 신기하네요. 자, 우리 김프로님. 이렇게 먹어볼게요. 약간 짭짤합니다. 그래서 밥이랑 좋아요. 불맛이 좀 나요. 신기하네. 숯불 향 같은 게 약간 나고요. 달달하고 짭짤하고 안성탕면 정도의 매운맛? 그러니까 매워서 땀날 정도는 아니고요. 맛있게 맵네.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아, 이거 봐라. 3,980원에 햇반 하나 돌리면 4,980원. 소주 하나 사면 거의 한 6,500원. 괜찮은데요? 먹어볼게요. 이건 무조건 돼지불고기는 밥이에요. 자, 보시죠. 맛있습니다. 아주 뭐 고퀄리티의 맛은 아니지만 3,980원 주고 먹을 수 있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양도 지금 제가 한 두세 번 집어먹었는데 이 정도면 밥 한 공기 먹기에는 아주 충분하거든요, 양이. 지금 우리 제작팀이 계속 침을 삼키고 있어요. 근데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를 먹어봐야 제가 정확한 리뷰를 하거든요.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입만 해볼까요? 이렇게? 아니, 되게 맛있네. 말도 안 돼, 이 가격에. 항상 맛있는 녀석을 먹으면 한 번에 안 끝나더라고요. 우리 김프로님, 짠. 제가 요거를 한 입만 하겠습니다. 한 입만. 자기 만족이야. 항상 뭐 나 혼자 좋아하는 거지 뭐. 그죠? 네. 자, 드렁큰. 야, 이렇게 혼자 먹으면 너무 즐겁겠는데요? 이거 생각보다 되게 행복한데요? 직업상 가끔 끝나면 혼밥을 하는데요. 이거 너무 좋아요. 혼자 요 정도면 집에서 돌려. 근데 8분 돌리긴 좀 오래 걸리긴 한다. 기다리기 지루하다. 그래도 맛있어요. 돌려놓고 샤워하고 밥 하나 떠서 소주 하나 준비해서 딱 편안하게 먹고 딱 자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괜찮은데요? 이거 좀 사다 놔야겠어요, 집에다가. 이거 마음에 쏙 듭니다. 그래서 제 점수는요, 아, 이거는 뭐 99점입니다. 99점. 야, 이거 마음에 쏙 드는데요? 그냥 뭐 사견입니다. 이거 진짜 제 개인적인,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라 여러분들이 욕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아주 괜찮습니다. 이거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. 아, 이거 한 입만 너무 좋은데요? 아, 이거 자주 할 것 같은데? 집에서 자기가 먹어도 되지? 아, 이거 봐라. 이거 괜찮은데요? 이렇게 해서 밥에다 얹어서. 야, 이거 포만감이 장난 아니에요. 자주 먹을 듯. 이렇게 딱 먹고. 자, 드렁크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드세요. 아, 이거 진짜 좋은데요? 자기가 먹어도 되지? 좋아요. 진짜 좋아요. 오늘은 저기 99점짜리 밥안주 소개해드렸군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안주로. 밥안주 말고 또 뭐 그냥 안주도 좋고요. 오늘 밥안주 너무 좋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안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소주 이만큼 먹었어? 보너스! 소주가 막 들어가. 진짜 맛있다. 잡숴봐. 밥이랑 같이 먹어봐. 살짝 불맛 나. 응. 3,980원이면 뭐 어마어마하지. 이것도 많이 사다 놓고 쟁여놓고. 아, 이건 쟁여놓고, 이 냉동이니까 쟁여놓고 먹어도 되겠어. 응. 오, 이 정도면 엄청 싼 거지. 맛있다. 99점 할 만하죠? 응.